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왔습니다. 한국국제낚시박람회. 조박사의 피싱립입니다. 오늘은 제 보통 루틴하고는 다르게 한국국제낚시박람회 회장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코피시 2023 리포트입니다. 네, 낚신추를 맡고 있는 서성모 부장입니다. 아, 오늘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낚시박람회에 취재를 찾아왔는데요. 오랜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열리는 첫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관하셔서 신제품과 함께 또 많은 낚시인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간 낚시춘추 부스입니다. 오른쪽은 예조원에서 나온 단행본 파트고요. 새로 새 책과 함께 찾아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나온 사진으로 보는 한국 낚시 백년사. 제가 만든 책도 여러 번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작품이 나와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조원의 김국률 대표님께서 정말 수십 년간의 고생 끝에 만든 한국낚시 백년사를 제가 오늘 한 건 기증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이, 감사합니다. 산이든 오보는 한국낚시 백년사. 다이와 부스에 왔습니다. 예. Yeah. 아주 멋있네요. 우와, 하는 분들 가장 좋아하는 이그지스트. 오, 엄청 가볍네. 다이와 연습사 가장 가벼운 핸들을 10시에 로프에 돌리면 최대한 반성을 줄인 디자인으로 풀 메탈 바디 베일의 사양이라든지 나일론으로 로프에 리뉴얼해서 자회사예요. 윤성 부스입니다. 신영 스텔라. 잠시만요. 초 슬로우 실레이션. 엄청 가볍네요. 네. 제 아기 힘으로 끄떡도 없고 잘 만들었네요. 역시 스텔라는 스텔라입니다.
벤치. 가벼움의 대명사 벤키시.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바로 새로 나온 콘퀘스트 MB. 어우. 제가 오른손이 지금 고장난, 팔꿈치가 고장난 관계로 이제 다시 이 오른쪽 핸들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몬스터 드라이브의 콘퀘스트가 나왔다는 게 참 좋네요. 거기다가 기업이 7.5:1. 제가 찾는 그건데, 괴어용으로. 어우, 좋다. 300 사이즈인데, 어우, 요렇게 작으면은, 갖고 싶네요. 이렇게는 가장 작은 BFS 계류용, 이래 쓸만한 콘퀘스트. 하하! 아, 400은 역시 좀 묵직하네. 일단 예전에 300에 비해서 이 경이 작아졌다는 거에 일단 한 표 줍니다. 낚시하는 시민연합입니다. 예. 조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낚시하는 시민연합 부스에도 참 오신 거죠? 지금 찾아서. 아, 이거 우리 저 갑장 우리 조홍식 박사님 너무 반갑고. 자, 우리 낚시하는 시민연합이 그 왜 생겼느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마디로 정해지면 낚시터 쓰레기 치우자고 만들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낚시터 쓰레기 빨리빨리 안 치워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계속 낚시 금지 정책이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터졌어요. 통영권에 낚시를 묶겠다, 도서권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또 비상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근데 항상 핑계는 구실은 그거예요. 쓰레기. 낚시터 쓰레기 빨리빨리 안 치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업자득의 형국으로, 자승자박의 형국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많이는 필요 없어요. 조금씩만 주워내자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낚시계가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죠. 여러 가지 그 규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뭐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정책의 불합리성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시작점은 우리가 양적인 성장을 하는 것보다도 질적 성장을 좀 해야겠다. 인원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통제가 안 되고 쓰레기 아무렇게나 버렸는데 누가 버렸는지를 모를 정도로 비통제 상태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제 생각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또 동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 시작점이 뭐냐면 낚시 면허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가 파악이 되고, 정부와 데이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낚시 면허제 동참 촉구 서명에 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 운동이에요. 아, 여러분, 리디나 목표가 있죠. 코커스 사장님이십니다. 하나의 버전 이거. 하나의 버전. 예. 그래 갖고 우리가 만들어갖고 전부 다 우리가 설계 다 하고 해가지고. 아. ODM이죠. ODM. ODM. 그러니까 브랜드를 제 거 붙여주시면. 이건 미아나 프로의 오리지널 모델. 마찬가지로 아오키 프로의 오리지널 모델. 네, 4천억 8천만 나와요. 이게 생긴 거 보면 그 그가 크레만에 와서 뭐 새로운 스피닝일 하나, 제가 원하는 풀메탈 바디의 머신 커트, 쪽도 안 하는 전공함.
NS 부스가 여기 있습니다. 본드와 카본 원단을 붙여서 그 중간재로 만든 게 카본 본드로 왔잖아. 낚시를 하시면 이쪽 충분히 리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체류로는 아직까지 소중히 치고 이거는 일본 브랜드 야마시타 마리아 야마리아. 코오롱 스포츠가 나와 있어요. 웨더 몬스터라는 게 코오롱이었습니다. 역시 루어 하면 라팔라. 최고는 역시 카운트다운이죠. 신세대는 엑스레. 야, 그래도 낚시쇼를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성황리에 하게 돼서 많은 분들도 오시고 참 분위기도 좋고 간만에 아는 얼굴들이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 좋네요. 저도 낚시 입배 하는데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시오. 자카. 세인트 크로이츠. 로스코 콤포지트가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낚시에 관한 가장 명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조 박사님입니다. 앞으로 많은 좋은 콘텐츠, 즐겁고 재미있는 콘텐츠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보트쇼도 같이 개최 중이라 보트 쪽은 상대적으로 한산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브랜드, 더 많은 메이커가 참가해가지고 더 좋은, 더 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